자연유산도 태아령이 붙을까요? 제가 태아령은 안 믿습니다, 원래요. 왜냐면 령이라는 거는 혼령이야. 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신과 혼령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많고 원 많은 게 귀신이거든. 왜냐면 못 풀고 갔기 때문에 원혼으로 돼갖고, 뭐 어떤 사람한테 씌인다든가, 그래서 아니면 힘들게 한다든가, 너무 한이 많으니까. 근데 태아라는 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태아령이라는 게. 근데 태아는 뱃속에 있어요. 근데 그리고 태아령이, 태아가 여잔지 남잔지 몰라요. 그리고 걔네들이 식구조카가 없어. 왜냐면 탯줄로, 그리고 아니면 바깥의 소리로 듣는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나 싫어요, 나 밥 주세요, 이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으면, 그러면 그 아기 뭐 100일 때나 돌 때까지는 울기만 해. 밥 달라? 웅앙웅앙 거리고. 아니면 똥 쌌다 그러면 웅앙웅앙 울어요. 걔네들은 본능적으로 밥 달라고 우는 거야. 한이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지적 능력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기면서 감정이 생기는 나이가 거의가 4~5살이에요. 5살. 그러니까 식후 조크가 분명해지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5살이가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기억을 하면, 어릴 적 기억을 하면 3~4살 기억은 없어. 근데 빨리 기억하는 사람은 5살부터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죽었거나 막 돌아가시거나 잘못될 경우 이동나비 동동나비가 되면 걔네들은 한이 있어. 왜? 자기 표현. 좋고 싫고 좋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아령을 믿는다, 그러면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정란을 먹으면 안 돼요. Nope. 왜냐면 병아리가 머릿속에 깨가지고 계란을 깨먹었지. 그 밥만 나갖고 삐약삐약 해서 머리를 뱅글뱅글 돌면서 막 쫓고 다니겠죠. 그리고 명란젓도 먹어도 안 되고, 명란, 알탕도 먹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 우리가 태아령이라는 거는 수정이 됐어. 수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누군지 몰라. 그래서 저는 비유를 내가 그쪽을 하면 손님, 사람들이, 손님, 뭐, 시청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을 병아리하고 명란젓을 비교하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냐면 감정이 없으니까. 동물 쪽으로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구슬할 때 한 많고 원 많은 분들은 진짜 장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10대 때 돌아가신 분이나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 60대까지는 그래요. 70대는 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이 많으신 분, 내 젊은 청춘에 죽었으니까, 아니면 급살로 죽었거든가, 뭐 잘못돼서, 그럼 그거 할 말이 있거든. 그 때문에 나타난 거는 무덕. 왜냐면 저는 구태 보면서 실어도 보고, 점사 보면서 실어도 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 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점사 보러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사건, 사고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과거 속으로 들어갔어요. 과거 속으로 들어갔는데 안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이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30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세상과 단절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믿게끔 해야 되잖아. 불러야 되죠, 소환을. 소환을 해야 되잖아. 어머니, 아버지를 돌아가신 분을. 소환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생기신 분, 어떻게 생기신 분 얘기했어요. 근데 맞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 손님이. 그 대신 이제 그분이 한이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 엄마, 아빠가. 한은 있지. 왜? 누구누구 자식이 손가락질 받아서, 누구누구 자식이 돼서 이분이 원이 많다. 근데 저한테 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나요?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조금 전에 이제 앞전에 저기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우리 조상신은 25년이 넘으면 신이 돼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신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안내를 도와준 거야. 근데 그분이 개과천선을 하셔서 지금 바르게 오르게 살고 계세요. 그거는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해서 몇 년의 시간 동안 사회 단절은 이분이 교화가 되라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려는 거였거든. 근데 나와서 교화 안 된 사람들도 많아. 근데 이분은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35년이 넘으시니까 신이 돼서 이분을 바르게 오르게 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랬죠. 도와주고 누구 도와주고 싶다 그 얘기를 하시거나 부모님 거를 해주고 싶대, 구슬. 그래서 이분은 한이 없습니다 그랬어. 38년이 되셔갖고 한이 없으시니까 도와주고 싶으면 보육원에서 어느 애들을 몇 명을 후원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령이라는 거는 한이 많고 원이 많은 거, 그게 령이고요. 태아는 한과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요. 네, 오늘 주제는 태아령입니다. 태아령. 태아령. 어머님들이 점집에 가면 가끔씩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뭐 어깨에 아기가 앉아 있다나 아니면 뭐
뭔가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맷돌알매 선생님께서 정의를 한번 해주시면 태아령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하시는 태아령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What? 농담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태아령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제 또 저는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무속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태아령은 낙태를 한다든지 유산을 했다든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이잖아요. 또 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이 태아령은 천도제라든지 진흙의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해보면은 아 선생님 그 전에 태아령이 있는 사람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럼 선생님께서 어떻게 느끼시거나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덩어리 무슨 야구공 같은 덩어리 거기에 불기운 그게 불이 올라와가지고 뜨거운 느낌이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우가 있었대.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어떤 증상을 느끼고 있을까요? 태아령이 있는 사람들 본인은 잘 못 느낄 수가 있지.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유산을 했어요. 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아이에 대한 마음, 그 아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마음 이런 것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부모의 사주에 그 아기가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태아령은 세상에 비칠 못한 것도 불쌍하지만 이 태아령의 원이 혼이 다른 자식한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 왔을 때 보면 어떤 자손에 어떤 자손한테 이 태아령이 뭐 붙어 있다. 어? 그 혼백이 와 있다. 이랬을 때는 그 아이가 안 좋지. 그래서 이 태아령은 천도의 개념 또 진옥의 개념보다는 어떤 천상으로 가는 계단을 제가 열어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표현이 좀 계단을 연다. 이 표현이 되게 좀 멋있기도 한 것 같은데. 멋있어요? 심각한데 멋있어요? 진옥이 하면은 이제 극락을 보내는 거죠. 천도제도 마찬가지. 인도 완생하셔서 시황세계 불을 켜고 가셔라. 이제 이런 개념인데 이 태아령만큼은 천도를 한다 그래서 천도가 안 돼. 바로 안 돼. 왜냐하면 실개천이나 어떤 숲 이런 게 많이 서식을 하다가 사람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상의 계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걸맞는 기선 지동법을 써서 그 계단을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태아령이 보통 여성분들 10명을 치면 통계로 치면은 남성이 애를 낳진 않죠. 네. 여성분들이 당연히 그러는데 많아요. 옛날에 보세요. 못 살 때, 뭐 보릿고개 이럴 때는 아마 애가 생겨도 골치 아팠을 거야. 자기 자신들도 못 먹고 힘든데 하지만 그런 영혼들이 지금 시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프로스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것도 어찌 보면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프로? 몇 프로?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태아령이 붙어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시고 계시다가 힘들고 무엇 때문인지 모를 때에 이 태아력을 점검할 필요가 꼭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맷돌알매였습니다. 오늘은 태아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태아령이 어떤 건가요? 태아령은요 저는 그냥 악신이에요. 잡신이고 악신이에요. 보통 태아령 이러면 그냥 무심코 넘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태아령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실수잖아요. 걔네들도 태어나면 이쁜 사랑받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판단이 흐려서 그냥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사살된 거잖아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해서 아이를 굉장히 많이 이제 유산을 시켰고 근데 어딜 가서 점을 보면
항상 그게 나온대요. 항상. 어디가 점을 보면. 근데 천도도 굉장히 많이 해줬대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점을 보러 가면 태아령이 있다고 항상 따라다닌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자기는 해줄 만큼 해줬는데 아직까지도 따라다닌다고 말을 한대요. 자, 태아령이 왜 따라다닐 것 같아요? 기승의 삶을 그쵸? 아쉬워서. 네, 맞아요. 자, 우리 육체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혼백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계속 따라다닌다고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부모들한테. 나의 뱃속 어느 한 곳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건드려요. 나도 태아령 천도를 이렇게 하면요. 안 나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일단은 의사소통이 안 돼요. Nope. 태아령 천도 해가지고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얼레고 달래고 얼레고 달래고 해도 잘 안 나가는 게 태아령이에요. 자, 태아령이 따라다니고 몸속에 자정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자, 태아령은 일단은 말이 안 통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기예요, 애기. 일단은 부부 사이를 멀게 해요. 부부 사이를 멀게 하고 싸움을 자꾸 일으켜요. 그리고 내 앞길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아프게 해요. 태아령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악신이라고 보거든요. 태아령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개념치 않게 생각을 해요. 개념치 않게. 그러면 자연유산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연유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걔네들은 혼백은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태아령 천도를 꼭 해주라 그래요. 3년에 한 번씩 좋은 데 가라고. 걔네들도 이쁜 부모 만나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천도를 해줘야지 걔네들도 나와 같은 부모를 점지해서 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태아령을 천도를 안 해주고 뱃속에 가만히 품고 있으면 임신했는 같이 배도 부를 수가 있어요. 안 나간단 말이에요. Nope. 그게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있어요. 또한 자식이 있으면 그 아이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태아령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번 했다고 두 번 했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태아령 천도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도 이 성에서 빛을 몸발한 걸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태아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아, 네. 이거 그 내 엄마 아빠의 태아령이 있던지 내 위할머니한테 태아령이 있던지 이것도 후손한테 영향을 미칠 때가 있고 내가 만들었던 태아령도 나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위에서 만약에 뭐 아기가 자연적으로 안 뭐 이렇게 아니고 내가 뭔가 없애거나 뭐하거나 이게 많으면은 밑에 자손들은 자연유산이 많이 돼요. 근데 그게 있어요. 무조건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요즘 유식한 설명을 하나 배워왔어. 우리도 손가락 중에 짧은 손가락 있듯이 유독 영향이 많이 받는 자손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유독 짧게 뭐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주제를 벗어나긴 해도 산을 건드렸을 때 영향이 크게 받는 자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왜 같은 형제여도 같은 친척이어도 다 다르게 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집안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앞길이 막히고 내가 애가 안 생기고 내 애가 조금 아프고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태아령은 있으면 애기만 안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게 그거예요. 애기가 죽은 애기가 내 옆에 따라 붙느냐 이게 아니고요. Nope. 인위적으로 몸을 손을 대거나 뭔가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되게 까맣고 막힌 기운이 돌거든요. 이게 있으면 새로운 애기가 들어올 때도 어렵고 아니면 애기가 좀 아프던 내 몸이 약하던 근데 병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 몸 자체가 아프던 아니면 내가 이 기운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일들이 또 좀 막힘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무서울 수 있어요. 태아령이 있는 분들이 실제 이제 오신 적이 전화로도 보여요 그거. 아 전화로도? 네 이거 자랑은 아닌데 전화로도 보여요.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거네요? 치명적이고 그게 뭔가 문제가 돼서 지금 일들이 막혔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그 당사자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알면서도 아유 설마 옛날에 그런 건데 지금 나한테까지 영향이 있겠어? 이러고 좀 넘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유산이나 이제 뭐 흐른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게 태아령으로 발전될 여지는 그쵸. 많이 적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의 그 안 좋은 기운들은 뿜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자연유산이 많이 되는 집안의 내력도 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손을 낳지 못하고 억울하게 가신 할머니가 계셨을 때는 예를 들어 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애가 생기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위에서 너무 애기를 그 유산이든 낙태들을 너무 많이 시키면 내가 그냥 이유 없이 자연유산이 많이 되거나 이런 영향들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먼 친척의 할머니인데도 저한테 영향력이 와요 이러는데 영향력이 분명히 와요. 근데 그게 참 왜 무섭냐면 내 할머니가 아니고 내 집안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면 일수록 집안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태아령이 있는 분들은 그 태아를 잘 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보내면 괜찮아지나요? 안 보내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그쵸? 네. 당연하지. 그러면 일반적인 이제 왕자를 보내는 거랑 태아를 보내는 거랑 어떻게 좀 다른 점도 있나요? 다른 점도 있어요. 그 망자를 보낼 때는 우리가 진호기라고 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뭔가 진호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내가 뭐 유산을 시키고 낙태를 시킨 그 애를 위해서 진호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은 구슬하건 치성을 하던 이렇게 같이 할 때 아기 옷 한 벌을 해서 뭔가 잘 보내준다든지 아니 그것만을 위해서 뭔가 작게라도 뭘 한다든지 진호기라고 표현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상을 당했다고 볼 순 없거든요. 내가 뱃속에 애가 컸다고 해도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서 사람으로 살다가 뭔가 돌아가시거나 그거는 아니니까 진호기처럼 상을 당한 건 아니고 인위적으로 뭔가 좀 잘못되거나 뱃속 안에서 잘못된 경우에는 진호기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Nope. 그리고 태아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애가 안 들어서거나 내가 애가 안 생기거나 이거는 아니고요. 내가 애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또 다르게 건강한 애를 출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냥 몸이 좀 약하거나 안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좀 막힌 기운 속에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애들보다 예민함을 가지고 있거나 조금 몸이 약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태아령이 있음으로 어떻게든 영향이 후에 생기는 애한테도 영향이 있고 나한테도 영향이 있고 네 무서운 거네요. 안 무서운 경우는 없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이게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 죽은 아기가 나를 따라다녀 평생을 그렇게 괴롭히고 내 애도 괴롭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nope. 그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도 성격이랑 성향이 있듯이 여기 뱃속에서 그렇게 된 애라고 할지언정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아 그래도 난 태어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냥 좋은 곳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가는 길에 엄마 몸 조금 안 좋은 거 자기가 같이 가지고 가는 애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태어났으면 자기 형제인데 걔는 잘 살고 왜 나만 이렇게 된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볍게 넘길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무섭게 생각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태아령이 어떤 건가요, 선생님? 태아령이라는 것은 령은 령인데 말 그대로 세상에 어떤 정말 빛도 한번 못 보고 그 자궁 안에서 죽었는 어떤 태아의 영을 태아령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자분들이 뭐 결혼을 해서 유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연유산이 되었다든가 어떤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뭐 자유연애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뭐 원치 않았던 어떤 임신이 되다 보면 또 낳을 수가 없다 보니 뭐 지울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아기를 이제 없애버렸는데
그 이제 여자는 이제 어쨌든 결혼을 하든지 일생을 살아가죠, 그죠? 살아가는데 어쩐지 일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아기를 치우고 나서 그 남자와 또 사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을 했는데 또 피치 못하게 이혼을 한다든가 혼인이 안 된다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인연이 안 돼서 결국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짝을 못 찾아서 죽을까 살까 하는 어떤 그런 고비 어떤 경우에는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가 전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들어서질 않아서 이제 병원에 가보면 뭐 자궁이 파열이 되었다. 난소에 이상이 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 와서 한테 와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래도 이 태아령에 본인이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까? 유산하고 난 뒤에 이 태아령이 어쩐지 엄마를 온몸을 다 감싸고 있어서 자기를 없앤 것에 대한 어떤 원혼, 부부 관계에 그 다음에 자기 아닌 그 다른 어떤 자식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그 엄마를 따라다녀. 결국은 그 엄마가 그거를 모르고 병이 깊어져서 엄마가 죽을까 살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 태아령을 우리가 이제 삼신할머니와 더불어서 그런 어떤 제를 드린다든가 어떤 기도정성을 통해서 태아령을 위로하고 천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엄마가 계속 외로움에 있어요. 아기가 없고 아기를 아무리 가지려고 그래도 안 되고 또 시험관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도 안 될 경우에 그 여자는 그냥 아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집에서는 아기를 아주 원하고 근데 이제 뭐 아기만 되면 괜찮은데 어떤 경우에는 가정이 이제 부부가 이제 막 이별을 하려고 그런다든가 금전에 어떻게 좀 휘말려 버린다든가 남편의 사업까지도 이 태아령에서 계속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금전까지도 방해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엄마의 마음에 그냥 외로움과 고독함과 슬픔과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분이 살까 죽을까 고비를 해서 이렇게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우리 무속인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찾아와서 기도 공덕이라도 이렇게 드리는 경우에는 마땅하고 합당한 어떤 방법을 찾았을 때는 정말 명도 구하시고 가정도 구하시고 말 그대로 이렇게 또 사업 안 되는 거, 금전도 구하시고 가정을 말 그대로 전화위복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가버릴 때는 이 태아령 자체가 원혼이거든요. 이 원혼은 굉장히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원 많고 한 많은 영혼, 흠한 조상 근데 이 태아령 자체는 더 원이 많고 한이 많아요. 인간 세상에 나와서 숨도 한번 못 쉬고 엄마의 자궁에서 저성문을 열고 나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오지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3천급의 어떤 육도 윤회를 통해서 이 엄마를 두고 저주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다 보니 이 엄마가 결국은 죽음에까지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태아령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이 이렇게 와서 어떤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 들어갈 때 유산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연유산이라도 되었습니까? 아니면 뭐 계류유산이라도 되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물어봐요. 이 원도 많고 한도 많은 어떤 태아령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봐서 여러 가지 비방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살려줘야 되니까요. 엄마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 이제 엄마나 아빠는 전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일상생활에 노출되다 보니 근데 이제 저희들한테 오면 이제 사사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유산을 어떤 경우에는 뭐 한 15번 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죄가 많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애를 낳으면 애가 한 살, 두 살 있다 또 죽어버리고 또 한 두 살, 세 살 키우다가 죽어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서 가정도 안 되고 부부간에 이별이 되고 또 사업도 안 되고 금전도 안 되고 그래서 죽을까 살까 하는 고비에 저희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3천급의 육도윤회를 하고 지금 살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태아령이 있어 그 원도 많고 한도 많은 것을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천도해주고 풀어주어야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엄마가 엄마 옆에 있는 아빠가
사업이 되었든 금전이 되었든 가정을 원만하게 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원치 않은 임신을 해서 태아량이 붙는 경우, 안 그러면 자연유산, 이 위험성이 좀 다른가요? 네, 그러면?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뭐 자연적으로 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참 원도 많고 한도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인연이, 이 엄마하고 우리가 각자의 인연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자가 밀고 당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연이 되는 사람은 우리가 옷깃만 서쳐도 인연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밀고 당기는 어떤 원인과 자력에 의해서 인연이 되는 겁니다. 태아령 자체도 자연유산이 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애도 있어. 근데 이 엄마와 인연이 돼야 되는 자식이 있는 거야. 근데도 내가 피치 못해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나와야 되는 애가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참으로 원도 많고 한도 많습니다. 위험성이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를 통해서 어쨌든 세상을 못 나왔잖아요. 엄마한테 굉장한 저주와 원한과 맺힌 것이 많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정말 우리가 인간 세상에 이렇게 한번 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으로 한번 나기가 정말 육도 윤회를 통해서 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궁에 이게 안착되기까지, 인간 세상에 자궁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엄마와의 인연의 업장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자식이 이 엄마의 어떤 뭐 실수가 되었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올 때 너무나 원이 많고 한이 안 많겠습니까?